아, 조심해. 네, 안녕하십니까. 욕심보다는 열심. 뻥 만드는 사람들, 김홍석입니다. 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 자기 암시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지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 옛날 사람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을 좀처럼 믿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일단 의심을 하고 보는 애석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심을 모두 버리고 용기 있게 이 가르침을 실행한다면 이제까지는 소심한 생쥐와 같았던 사람도 적극적인 신념의 호랑이로 변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운명의 지배자다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정확한 설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어째서 인간이 이 세상의 운명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어째서 인간이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이나 그 생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의식을 발동시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을 분화, 그 이외의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의 힘이 사용되지만 자기 암시가 불을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자기 암시에 의해 자극을 받은 잠재의식이 불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자기 암시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자기 암시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들 인생에서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정의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암시의 단계를 매일 저녁 되풀이하여 소리내어 읽어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연필 따위로 줄을 치면서 읽으면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내가 선택을 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이 될지라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실천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땀. 아이고. 우리는 땀의 정직함을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뻥 만드는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와야 되는데. 뭐 집에서 누가 애들 먹을 것까지 다 장만해 가니까 가 어디 살 것도 없다. 그냥 팔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장사도 안 되시는데 그걸 날 좀 있게. 장사 되고 안 되고 그거 뭐 판다고 더 많이 하자. 먹어 가는 거 사. 딸들이 그냥 필요한 거는 알아서 다 챙겨올 테고. 딸 양은 안 사.
딸기는 안 사. 돈은 죽었지, 지 엄마한테. 아유, 나는 우리 그 막내 딸인데, 그러니까 한 서른 살 정도 됐겠네. 저 강원도 필레 약수터 있는데 그쪽에 안에 하답이라고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가는데 나는 물을 걱정. 저길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노는 걸 자꾸 높은 데로 깊은 데로 밀어넣네.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는데 딸려 들어가서 주부까지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한 번 들어가서 붙잡아냈는데 못 잡고 두 번 들어갔는데 또 못 잡고 세 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잡혀갖고 발이 아파갖고 밀어 던져버렸는데 억지로 끌어냈잖아. 그 몰라서 들어가는 거를 몰랐어. 그래가지고는 아유. 그게 강 같은데 이렇게 큰 것 같은데 이게 물 도는데 있잖아. 거기는 수영 잘하는 사람들 그건 조심해야 돼. 어떻게 휙 쓸려 들어? 애들 쓸려 들어가면 다 죽는 거요. 못 나오니까 계속 빙빙 물다 들어가고. 그래도 어떻게 살 팔자니까 그래도 잡아야 들어가서. 개울을 잘 아는 데를 해야 되는데 뭐처럼 놀러 가가지고 있었던 자리니까. 난또 웬만하면 또 자신이 있으니까는. 자신이 있어도 물 속을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런데다 애를 밀어넣었지. 쟤도 아마 그런 저희가 있을 거야. 지금.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지나갔고. 어디 한탕 더 하실 거야? 응. 아, 와. 근데 내려가면 9시, 11시, 1시, 2시, 3시는 힘들어. 딸 주는 것도 예민 일인데. 난 늘 그냥 마음이 넉넉하시길래 그 정도.